살면서 이 순간을 절대로 잊지 못하지 않을까? 진짜 이 아날로그 감성을 이길 수 있는 건 없다니까. 시설도 그렇게 좋지 않고 푹신한 침대도 없고 그런데 여유로움을 즐길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. 아무리 뭐 세상이 뭐 AI가 오고 메타버스가 오고 해도 옛날 이 감성을 이길 수 있는 게 없어. 어제 9시간을 넘게 걸어들은 거에 여파로 어깨가 박살 났고요. 안 쑤신 데가 없어요 지금. 아우 쑤셔 쑤셔. 이 날은 휴식을 취하면서 하루 종일 마루에 누워서만 지냈습니다. 가보자. 얘들아 안녕. 잘 있어. 나 갈게. 나 갈게. 잘 지내. 오모리들도 잘 자고. 안녕. 날씨가 너무 좋네요. 비 온 뒤에는 항상 낡은 날씨가 펼쳐지기 마련. 오늘은 해남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는 마을에다가 텐트를 치고 자야 될 것 같더라고요. 내려올수록 모텔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. 저쪽이 다리가 공사 중이라서 건널 수가 없더라고. 여기로 가냐 아니면은 저길로 가냐. 남자는 직진이겠지? 저는 이 저수지를 건너서는 안 됐었습니다. 뭔가 그림이 나올 것 같은 곳이야 여기. 조종기가 물에 빠졌어. 아씨 아 미치겠네 진짜. 아 손 닿지도 않아 여기. 들어온 가방에 지퍼가 열려있는 상태로 가방을 들었고 안에 있던 조종기가 그대로 물에 빠져버렸습니다. 미친 진짜. 와 씨발 이걸 왜 안 잠궈놨냐. 물도 졸라 깊어가지고 꺼낼 수도 없어요. 에이 물을 이렇게 퐁당했어. 그 시간에 이렇게 건졌으면 됐거든요. 근데 뇌정지가 온 거야. 풍덩하고 오르르르르 가는 거야. 씨발 좋댔다 이 생각만 그냥 계속 하고 있었고. 와 몸이 움직이질 않아 이게. 그냥 웃음만 나오더라고요.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다. 추억이 하나 생겼네. 마지막 드론 샷을 못 담는 게 아쉽게 됐지만 드론기는 다시 사면 되는 거고 이런 실수를 하면은 다음부터 안 하면 되잖아요. 다음부터 얼마나 또 조심하겠어. 다시는 이럴 일이 없을 거 아니야. 그러면 된 거야. 핸드폰 안 빠진 게 어디야. 핸드폰 빠졌으면은 갈 길도 몰라. 연락도 못 하고 노래도 못 듣고. 핸드폰 안 빠진 게 어디야. 계속 이렇게 자기 위로 중입니다. 황구가 신나서 달려왔어. 아이고 형 오늘 우울하다 야. 황구야 형 오늘 우울해. 야 엄청 신났다. 아 힘들다. 이렇게 풍경이 좋은 곳인데 오늘은 기분이 너무 저기압이다. 기분이 저기압일 땐 고기 앞으로 가라. 국내산화물 갈비살과 살치살. 난자 고기야 끝나는 버섯이 국내산 한 5,000개 비빔밥에다가 마늘 올리고 하나 더 올리고 마늘도 올리고 나るほど 소기타카 유계시 한우촌 진짜 맛있네요. 여기 고기가 살아있는 게 느껴졌습니다. 여기가 해남 사람들이 되게 많이 찾는 한우집이래요. 혹시 해남 여행 오실 거면은 여기 오시는 거 추천드립니다. 근처에다 텐트 치고 자야겠다. 저기 정자에다가 칠까? 오늘은 여기다가 치는 걸로. 벤티야 쳐줘라. 오늘이 일정상 마지막 노숙인데 기분이 되게 오묘하네요. 와 근데 지금 별이 장난 아니게 보이거든요. 영상으로는 안 보여서 제가 사진 몇 개 추가해드릴게요. 내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휘리릭 좋은 아침입니다. 그림 같은 풍경에 있는 정자에서 잘 잤고요. 그럼 슬슬 준비를 하고 휴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가봅시다. 오늘은 펜션을 하나 잡았습니다. 거기가 이제 해변이 쫙 보이는 펜션이어가지고 힐링을 마지막으로 딱 즐기고 마지막 목적지 동호해수욕장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. 슈퍼가 있어가지고 좀 쉬었다 가려 하는데 얘 뭐지? 귀여워. 아 얘 봐봐. 에이 야 귀여워. 시골개들은 다 왜 이렇게 귀엽냐. 따라오는 것 봐. 거기 있어. 위험해. 거기 있어. 따라오지 말라니까. 위험하다니까 여기는 이제. 차 온다고. 잘 있어.
이제 해남 시내 쪽으로 들어왔습니다. 뭔가 특별해 보여요. 동명제과. 여기가 해남에서 유명한 빵집이더라고요. 저도 초코가 맛있어요. 진짜 개맛있다. 해남에 오신다면 이거 꼭 드셔보세요. 초코인데 엄청 달지도 않고 빵에 초코향이 그대로 배있고 여기 부분 엄청 바삭해가지고 개맛있어요. 진짜. 오늘 진짜 인정. 맛있는 빵에 힘을 얻고 다시 또 걸어나가 봅니다. 펜션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가방 안에 물이랑 음료수랑 막 이런 거 넣고 가니까 뒤질 것 같아 진짜로. 아 마지막 쉽지 않아. 그렇게 무거운 배낭을 짊어진 채 6시간을 걸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. 우와 씨발 뷰가 감탄이 나오긴 하는데 존나 힘들다 진짜. 아 안녕하세요. 걸어보신 분이 고생이셨어요. 왔었거든요. 아 그래요? 대단하시다. 안그래도 오면서 찾아낼까? 아 네네네. 저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? 아 저녁은 저 편의점에서 사와가지고. 그러면 제가 김치 드릴 테니까. 감사합니다. 우리 김치 맛집이에요. 네네. 아 여러분 개 멋있는 거 보여드릴게. 장난 아니죠 진짜. 와 정말 감탄이 나오는 뷰 맛집 펜션이었습니다. 집밥입니다. 집밥. 사장님이 편의점 음식 갖고 왔다고 하니까 그런 거 먹지 말고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갖다 주셨어. 너무 감사하다. 뷰는 물론 인심 맛집이기까지 한 펜션. 그렇게 또 하루가 저물어갔습니다. 다음날 아침엔 비가 온 후 해가 떴습니다. 하루 종일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멍때리며 힐링을 즐겼습니다. 이제 마지막 날 갑시다. 정말 좋은 펜션입니다. 라메르 펜션. 해남에 오신다면 꼭 여기서 숙박하세요. 이것만 봐도 여행 다 한 거예요 진짜로. 오늘은 이제 땅끝으로 갑니다. 땅끝 송어해수욕장이 원래 목적지였는데 거기에 그게 없더라고요. 땅끝 기념비 그게 없더라고요. 그래서 완전 땅끝까지 땅끝 기념비 끝까지 갑니다. 8월 2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9월 11일인데요 한 달하고 거의 한 일주일? 뭔가 마음이 되게 싱숭생숭하네요. 모르겠어요. 이게 그냥 끝이라는 것보다는 그 안에서 이렇게 걸어온 과정들이 있었잖아요. 그 과정들이 너무 즐거웠어가지고 그게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아요. 앞으로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아졌고 그거를 하면서 이렇게 또 유튜브에 올리는 것도 너무 재밌을 것 같고. 와 이 오르막길 보소. 힘들어 죽겠네. 오늘은 힘들어도 근데 더 웃음이 나는 것 같아. 아직 도착한 것도 아닌데 벌써 뿌듯한 마음이. 여러분 시골에는 레드존이 있는 거 알고 계세요? 굉장히 잠잠하죠? 어 또 터졌다. 새 쫓는 소리인가 뭔지 모르겠는데 계속 이렇게 레드존이 터져요. 객관적으로 놀라요 가끔씩. 여러분 또 놀라운 걸 보여드리겠습니다. 샥! 아 미쳤는데? 가면 갈수록 그림이에요 지금. 미쳤다. 이 길 봐봐요. 장난 아니야. 와 끝에는 항상 이렇게 좋은 게 있구나. 알게 될 거야 나의 비밀 장화. 그러고 보니 첫날에도 이 노래를 불렀었네. 첫날뿐만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걸 들어요. 그러면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침에 좋은 노래를 듣는 게 하루에 진짜 엄청나게 힘을 주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. 여러분도 모닝송으로 비밀 정원을 들어보세요. 개소리 타임. 도착했다. 와 이거 진짜 이쁘네. 한반도의 시작 땅끝 해남. 아씨 오지는데? 원래 생각했던 목적지가 여기였었는데 저쪽으로 더 가야 그 땅끝 기념비 그게 있더라고요. 더 걸어가려고 합니다. 걸어서 올 수가 있구나 여기. 드론이 없는 게 너무 또 아쉬워요. 좋다 진짜. 살짝 그 동남아 세부? 가본 적은 없지만 그런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? 진짜 마지막을 향해서 가봅시다. 살면서 이 순간을 절대로 잊지 못하지 않을까? 어디서 왔어요? 저 서울에서부터예요. 걸어온 거예요? 네. 오 멋있다. 감사합니다. 이거 먹어요. 물 있어요? 아 물 있어요 여기. 빠져 있어. 먹어요 빠져 이거. 아이 먹어요 먹어요. 감사합니다. 아, 옛날 생각나가지고. 커피 커피. 아 네. 감사합니다. 아 이제 바다 들렸네. 잘 먹겠습니다. 네. 네. 아이고 또 컨츄리 꽁과 레즈비를 주셨네요. 참 이렇게 가다 보면은 잊지 못한다니까 이 순간을 진짜로. 저 아저씨도 옛날에 국토대장정을 하셨나봐. 나도 더 나이 먹으면 저렇게 될 것 같아. 내가 이거를 하면서 제일 크게 느낀 게 내 인생에서 제일 재밌는 걸 찾았다는 거예요. 그냥 재밌어요. 존나 재밌어. 근데 끝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시작이지. 이제 구독자 400명. 그래도 처음 시작할 때 100명이었는데 구독자 400만 명까지 가야지. 앞으로 더 재밌는 거 많이 할 겁니다. 이게 끝이 아니에요. 이거 진짜 앞으로 인생이 좀 더 힘들다고 느껴질 때 그때 이 영상을 한번 또 봐야겠어요. 지금 마인드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도. 귀여운 거 보소. 마지막 40분이 되겠네요. 마지막이야. 진짜 마지막이야. 대단이다. 마지막 쉽지 않구만. 지금까지 몇백 킬로를 걸었는데 이 정도면 껌이지. 계룡과 눈산을 넘었을 때 그 오르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. 비 맞고 걸었을 때보다 안 힘들잖아. 산길에서 초파리들 졸라 달라붙었을 때도 그만두고 싶었을 때도 내가 더 힘들었어. 지금 뭐 힘들지도 않아. 다 왔다.
다 왔네요. 다 왔습니다. 이것이 우리나라 땅끝. 졸라 뿌듯하네요. 이번 도전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.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끝을 보는 것보다 끝을 오는 과정이 더 즐거울 수도 있고 잘 해낼 수 있다. 나는 이제 그리고 뭐든지 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었고, 지금은 이제 구독자가 400명인 작은 채널이지만 구독자 400만 명이 되는 그날까지 제 도전은 끝나지 않을 거고, 다음에는 제주도를 한 바퀴 돌려고 합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,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도 도전하세요. 또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.